진짜 웃긴다 너. 청소 중이야. 대변신. 아이 신나. 아이고 신나. 그럴까 그럴까. 짜잔, 이렇게 비었네. 오빠, 놀아. 내일이면 여기 옷장 들어온다. 위치가 보시면은 제 옷들이 다 걸려있는데 뽀양이가 여기 행거를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뽀양아. 옷도, 아이고, 아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옷사람이에요. 거길 자꾸 올라가려 그래. 이렇게 붙어 있네. 아이고! 뭐 대단하게 결정을 했네. 안 돼. 거긴 안 돼. 여긴 안 돼. 뭐 없어. 왜? 그 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 바보야. 아무것도 없다고. 저기 올라가고 싶어? 저 위험해, 뽀양아. 옷이 많고, 행거라고. 행거. 위험하다고. 놀이터가 아니에요. 뽀양이 놀이터 여기 있잖아. 뽀양이 놀이터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캣타워 있네. 거기 계속 있을 거야? 진짜 웃긴다, 너. 아니, 거기 있을 거야? 응? 이게 뭐야? 캣타워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왜 내려와? 그만해. 그만해, 위험해. 에이, 닫는다.
이제 못 올라가. 약간 고양이는 높이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행거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옷장을 새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거가 또 불편했던 게 이 긴 옷들이 수납이 안 돼서 이렇게 뽀양이 털이 계속 묻었어요. 어디 갔지?